고려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김민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수생의 미쳐버린 대학생활 잘들 보고 오셨습니까? 마크말로 이제 제가 1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1학년 생활을 지나고 마크말로 2019년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기 직전에 제 첫 미쳐버린 대학생활 스타트는 세터였습니다. 뭔 개소리?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 행정학과가 소속된 정경대학에 오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제가 2019학년도 새내기 새로배움터에 행정학과 주최를 받았습니다. 행과 세주 뭐겠습니까? 행과 세주로 다들 줄여 쓰죠. 행과 세주를 맡아서 반오십의 나이로 세터를 다녀왔습니다. 자, 거기서 첫 번째로 가자마자 뭐겠습니까? 자기소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크말로 구독자 4만 달이면 얼콜인 줄 알았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현장 보시죠. 해야 돼요. 네, 말이 필요한가요? 요즘 제일 핫하잖아요. 네, 고려대학교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 미루미루미루! 2019학년도 호환전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에 참여해주신 우리 시청자가 아니라 자, 우리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김민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오늘 행정 5반 새내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질서 정연하게 처음부터 인솔 끝날 때까지 잘 따라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가 행정 5반 주체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일단 우리 행반 새내기 여러분들한테 딱 타겟팅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제가 일단 2박 3일 제 모든 것을 다 걸고 안암에 도착해서 쓰러지는 그날까지 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바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반 새내기 여러분들만 소리 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정경대 새내기 여러분들도 소중한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고 거북목 마냥 목이 움츠러든 발표였습니다만 숙소 내에서는 할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숙소에서는 마크말로 뭐겠습니까? 전달사항, 그러니까 세주로서 전체 이제 정경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갖다가 우리 행정학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정보 전달 요 역할을 갖다가 바로 수행을 했고요. 그래도 2년차는 맞을 수 있는 게 저희 때문에 오케이, 2년차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간절한 바람이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만 한 명만 제정신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조상이면 더 좋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혹시 새내기 인원분들 중에 두둥이 한상 때문에 내일 좀 자율기가 해야 될 것 같은 인원 혹시 있습니까? 혹시 조사를 하셔서 나오면은 겟톡 수합해서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첫 광고 수익을 갖다가 바로 치킨을 애들한테 때려줬거든요. 네! 네! 치킨 맛있게 드십시오! 마크마로 기부천사 기부천사. 자, 정보 전달과 그 다음에 치킨까지 치킨까지 오지게 뿌려주면서 월클인 척 오지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체 게임 진행. 세터가 2박 3일이었는데요 둘째 날 밤에 단체 게임 진행을 맡아서 오지게 우리 또 행과 친구들에게 마크말로 화려한 진행 유재석 강호동 뺨 때릴 만한 진행을 갖다가 선보였습니다. 이건 진짜 레전드였던 것 같은데요.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학년도 새내기 새로배움터 세터 주최를 맡게 된 김민우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급 블록버스터 단체 게임을 시작!
그래서 10개의 문제를 골랐고요. 자, 맞추는 조. 가장 먼저 맞추는 조에게 뭐 있으니까 20점. 20점이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아주 참여를 좋고요. 질서 정연합니다. 함성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함성 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먼저 맞추는 기준은 무엇이냐? 저희가 카톡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잠깐 들어주시죠. 자, 일단은 노래 간주를 갖다가 0.5초에서 1초 정도만 들려줍니다. 노래 간주를 갖다가 0.5초에서 1초. 자, 그걸 듣고 가수명과 그 곡의 이름 모두를 타자로 제일 먼저 입력한 사람의 조가 20점을 획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알 것 같아도 일단은 소리를 안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게임이 재밌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자, 1번 갑니다. 오수생이 미쳐버린 대학생활 새내기 버전에 이어서 오수생이 미쳐버린 세터생활로 여러분들 헌내기 버전으로 한번 찢어봤습니다. 어느덧 저도 대학교 2년차인데요. 졸업까지 마크말로 이제 3년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계속 미쳐버린 생활 시리즈는 이어질 거고요. 마크말로 올해 상반기 안에 또 미쳐버린 저의 모습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생생한 생동감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대학이 취업 공장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김민우였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죠. 1, 2, 3, let's get it, ma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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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